지금 이 시간은 정창식 스테파노 신부와 성현상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하는 정성스러운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성스러운 신앙 상담의 정창식 스테파노, 성현상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신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질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묵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선물 주신 분을 위해서 묵주 기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선물을 주신 분이 묵주 축성을 받지 않았으니 축성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축성받지 않은 묵주로 한 기도가 괜찮은 건지요? 또 묵주나 다른 성물의 경우 꼭 축성을 받아야 하는지요? 네. 뭐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 그 축복받지 않은 성물을 가지고 기도해도 되느냐 물었는데 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네, 네. 그 매개체가 된 어떤 사물이 네.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보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지향을 두고 네. 미처 축복받지 못한 묵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네. 기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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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축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기도의 지향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교회는 이제 권고로서 그런 성물에 있어서 축복을 먼저 받는 것을 권고하는 것 뿐이시죠. 네. 이 물음은 교회 안의 준성사에 관한 네, 맞습니다. 어떤 좀 우리의 어떤 지식이 네. 좀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민 그 벌써 지금 이 질문자의 질문 안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축성과 축복 네, 그 부분을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우리가 준성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축성과 축복, 뭐 라틴어로는 정확히 구별이 되는데요. 베네딕시오, 예. 그다음에 콘세크라시오, 예.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해 주시고 준성사의 부분을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 안에는 칠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사 자체는 아니지만 성사의 은총에 버금가는 효력을 주는 준성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준성사는 축복과 축성으로 보통 됩니다. 그렇게 네. 둘로 나눠서 저희가 뭐 다른 것들도 네. 말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둘로 얘기를 하죠. 네. 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딕시오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고 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네. 것이고 그리고 콘센크라시오 해서 네. 선별하여서 네. 축복하여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을 것. 이제 네. 축성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따로 구분을 네. 해서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것. 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어떤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는 모든 행위들은 대부분 다 축복이란 축복입니다. 말로 표현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묵주 같은 경우 저희가 축성이라는 말을 보통 쓰기도 하는데 축복이 맞습니다. 네. 축복이라는 말이 원시적으로는 맞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빵과 포도주를 미사 중에 축성을 하고 네. 또 주교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여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물이나 또 사람에 대하여 뭐 성당이나 예, 예. 그다음에 사제, 예, 뭐 수도자 이런 예. 경우 주교님께서 예. 집전하셔서 예. 축성식을 거행하십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상적으로 축성과 축복 뭐 거의 그냥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 축성은 봉헌된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사람들한테 혹은 사물들에게만 쓰는 것이다. 원래는 그렇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준성사에 있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성사는 칠성사로 딱 있고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이 바로 내려오는 그 시련의 장소잖아요. 칠성사는. 근데 이 준성사를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이 일상 안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좀 마음가짐이랄까? 예. 이것에 대한 어떤 준성사를 받아들임에서 우리의 준비 자세랄까 그런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교회 안에 칠성사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은총이 직접적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준성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성사의 은총에 버금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준성사를 정말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느님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고 또 그분 은총에 협력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준성사를 받는다면 준성사, 교회가 제정한 준성사, 그 본래의 어떤 효력들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 아닐까. 그 성사를 청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집전자는 준성사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집전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평신도들도 준성사를 축복을 준성사의 축복을 평신도 예식에 맞추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내가 이청하는 이 준성사를 통하여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성사를 진지하게 청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묵주의 축복, 축성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축복이라는 단어가 맞다. 이 묵주 축복 예식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이 묵주 축복뿐만 아니라 어떤 준성사 또 준성사 안에서 축복과 축성에 대한 어떤 구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 준비 자세들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답변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조금 그 준성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그 청하는 이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성사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청하는 이의 마음가짐이라 하는 것은 결국 기도가 동반되어야 그 준성사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하는 이는 그 마음 청하는 이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하라. 그리고 그 성사 준성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물러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준성사는 사제가 안수를 하거나 혹은 십자표를 그어서 준성사를 집전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교우들은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사실 준성사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강복하고 할 때 굉장히 마음으로 진짜 은총을 청하잖아요. 마음 깊이 이 물건에 이 분들에게 하느님의 복이 정말 함께 하시기를 때문에 저희 또한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고 성의를 다해서 그렇게 준성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시부님 말씀 고맙습니다. 정성스러운 신앙 상담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